우와, 개쩐다. 개유자 캐럿 우주잖아. 우주야.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우리 털송이들 안녕.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강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박쥐와 함께하는 피드백 시간이에요. 그것도 주제 피드백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였죠? 자 메이저님. 그렇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우주는 사실 땡땡이었다.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신청하실 거 준비는 다 해오셨나요? 38분이네. 대충 한 15분 정도 준다고 치면은 38 더하기 15 뭐지? 38 더하기 15 4 40 43? 43. 잠깐만. 맞나? 아, 53. 53. 오케이, 오케이.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나이 되면은 선수를 하도 안 하니까 까먹습니다 자꾸. 어! 얘들아 보내 이제! 보내세요! 보내세요! 마감! 몇 개 왔냐고요? 오늘 같은 주제 피드백 날은 많이 안 와요. 30개 왔어요. 30개. 2대1입니다. 2대1. 네, 피드백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주는 사실 노골맨이었다. 노골맨이 우주를 지켜주겠다고! 아 뭐야 이거 완전 귀여워. 너무 합창고 귀여운데 너굴맨? 아 근데 우주인들도 겁내 크네요? 탈 우주급 스케일이면은 막 우주인들도 존나 큰 건데 다 좋은데 우주인들 때는 솔직히 너구리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우주인들이 너무 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내 생각인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얘네 싹 다 없애요. 글로우붙은 애들을 싹 다 없애고 우주인들을 너구리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 그냥 얘들이 다 우주인이라고 칩시다. 이래야 좀 너구리가 커 보이지. 레알 살짝 좀 레이드하는 것 같네요. 이러면은 노골맨 좀 커 보이지 않나요 이제? 아까랑 비교해봐. 노골맨 갑자기 확 줄었죠 크기. 갑자기 지구급 스케일도 아니야. 이거는 동네 놀이터급 스케일들. 아직 이걸로도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행성급 크기는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였다면은 사실 더 크게 키웠을 거예요. 자 우주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너구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우주를 담았다고 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엄청 커 보이게. 제가 예전에도 투시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 위협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면 로우앵글을 주라고 했죠.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너구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겠죠. 그죠? 뒤는 뭐 공허의 공간이라고 칩시다.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구두를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거보다. 물론 귀염뽀짝한 거 좋지만 너구리가 우주를 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엄청나게 큰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좀 커 보이겠죠. 이제 구두를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성들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일단 발상 자체 좋아요. 우주가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행성이 사실 자전하고 공전하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이 커다란 사람이 움직여서 인력으로 하는 거였다. 되게 괜찮네요 그거는. 위치가 좀 노린 건가? 이게 태양계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이제 너굴맨 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범우주적 존재잖아. 그러면은 구도를 조금 다르게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대한 인간이 움직이는 거면은 자 이렇게 서가지고 주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커다란 인간이 대충 손으로 이렇게 휘적휘적하면서 움직여야 움직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거고 압도적인 분위기가 나겠죠. 대충 구도가 이렇다고 치면은 아까 그 범우주적인 존재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행성을 움직이는 이런 느낌으로 저기 구도를 잡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주제를 우주 스케일로 들었는데 다들 너무 작게 작게 놀아. 다들 뭐 귀염뽀짝이야 아주 그냥. 레알 그렐라가정 보고 오세요 니네. 니네 그렐라만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실감해야 해. 니들의 생각보다 커요. 이것보다 이런 느낌이 인간이 우주를 조종한다 이런 느낌 들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헐 개쩐다. 우와 오늘 올라온 주제 고티급. 와 일단 깨고 가겠습니다. 우와 존나 잘했다 진짜. 그냥 표현이 미쳤네? 이거 트루먼쇼 오마주거든요? 옛날 영화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트루먼쇼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남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은 모두 만들어진 연극의 각본이었다.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 주제에 엮어가지고 우주는 사실 트루먼 쇼였다. 근데 이 표현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딱 필요한 것만 그리고 빠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발광 레이어 먹여가지고 막 빛 같은 거 놓고 막 선 따고 막 묘사하고 이랬으면은 오히려 조금 아 뭐 잘했네 이런 느낌으로 끝났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만화나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미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적당한 데서 빠질 줄 알아야 돼.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더 잘 그리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뇌절할 때가 많음. 근데 과하지 않게 치고 빠졌어. 너무 칭찬드립니다.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 봐봐. 계단이랑 문은 더하기 발광 레이어 효과로 좁았는데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발광 닫지로 효과를 더해주니 네온 사인으로 변한 것 같아서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발광 닫지랑 발광 레이어 보정에서 거의 필수로 쓰이는 레이어들이죠. 그거를 그냥 한번 접었는데 너무 과해. 빼버렸어. 이 시선 진짜 중요해요. 과한지 안 과한지를 볼 수 있는 시선. 프로의 반열에 들어갈 때 필수 요소예요.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해요. 이 이상 건들지 마세요. 잘했어요. 잘했어. 다음 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와! 이제! 우와! 개쩐다! 개그리사 캐럿 우주잖아! 우주야! 우와 야 묘사 미쳤네 진짜. 우주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 은하수가 여기 있었네. 우주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야... 아 캐롤어 반응 봐. 박진님 1000원 후원. 안녕하세요 박진님. 시청만 하다가 처음으로 피드백 도전해봅니다. 일러스트를 그릴 때 배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물 내부를 그럴듯하게 그리는 팁이 있을까요? 아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자 아무튼 이번 보시면은 묘사도 참 잘했어요. 머릿결이나 피부 묘사, 장갑 묘사라든가 뒤에 있는 캐롤어도 잘하셨고 이 라텍스 제들도 이제 묘사를 참 잘하셨거든요. 묘사는 잘했어. 인체도 잘 그렸어. 다 잘했어.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력은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방이 다 비어 보이죠? 아 제가 확대 안 했어요. 이거 고양이 손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 하고 있어요. 야 포로리 언제 여기 와가지고 또 마우스 만지고 있어. 빨리 내 방 집으로 돌아가 빨리. 아무튼 이제 이 배경 구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배경을 너무 넓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주가 있는 이 공간을 보세요. 방 하나가 거의 뭐 거실보다 더 넓어 보임. 그렇지 않아요? 시청각실인데? 존나 넓어. 공간을 너무 넓게 잡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캐롤을 이렇게 가까이 해서 이 정도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물건 같은 거나 이제 가구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방송하는 입장이잖아? 마이크가 여기 달려있어도 되고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피규어가 있다든가 이게 우주가 좋아하는 피규어들이 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책장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멀리 띄어트려놨잖아. 가까이 붙여도 됐어요 사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방 크기도 현실적이죠. 근데 이거 3개? 이거 3개밖에 추가 안 했는데? 갑자기 화면 가득 차 보임. 그쵸? 배경 구성? 너무너무 쉽다. 공간을 너무 넓게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공간이 정말 넓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릴 게 많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방금 이렇게 제가 마이크 넣어놓은 것처럼 이 공간 제일 앞에 뭔가 사물류를 배치해서 가려버리세요. 그냥 가려버리면은 대충 뭐 이런 거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앞에 이렇게 딱 사물이 가리고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이야. 뒤가 얼마나 넓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앞에서 가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우주 진짜 존나 귀엽네. 아 맛있었다. 아 배불러. 맛있었습니다. 자 다음 분과 보도록 할게요. 엥? 여자가 아니잖아. 뭘 잘못 설정했나? 나사? 꿈인가? 뭐지? 뭔가 물음표 띄우게 만드는데? 안녕하세요 박진님. 오늘 입시 설명회 들어가서 사인 1등으로 받은 학생입니다. 주제 이해 부분이나 스토리, 연출 위주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스토리 전체적인 흐름은 우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우주 비행사를 꿈꾸던 아이가 그 꿈을 이뤄서 우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내가 꿈꿨던 공간이 그저 신이 장난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모든 의지를 상실하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제 그림에 잘 들어간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엄마가 박진 잘생기셨답니다. 처음에 이런 줄 알았대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우주인이 돼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 우주는 그냥 신이 만든 장난감에 불과했고 그 사실에 충격을 먹고 모든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하나도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제 칸마나 재질 쪽으로 하시는 분인가 본데 형 진짜 전혀 모르겠음. 조금 이거는 사실 실패한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툰의 형태예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웹툰이란 것은 주제를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다루면 안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이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네요. 그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게 표현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여기서 이 우주를 그냥 이렇게 냅뒀으면 안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신이 일단 아기가 돼야 돼. 어린애, 이런 미소녀가 아니라 어린애가 돼야 돼. 신이 이제 되게 어린애야. 그리고 이 신이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 우주인 거잖아. 스노우볼 같은 게 딱 어울리겠네요. 스노우볼로 같은 걸로 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린애가 이를 갖고 놀고 있고, 내가 이 넓고 엄청나다고 생각하던 이 우주가 이렇게나 보잘것없는 거였구나.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단박에 이해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 이제 우주인 주인공을 이렇게 살짝 그려가지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걸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꿈꾸던 우주라는 세상이 이렇게나 작은 존재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뒤에 나타나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이상할 거 없겠죠. 이게 카툰이란 게 간단하지만 사실 어려워요. 욕심을 일단은 버려야 돼요. 그 욕심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제 선정까지 표현법은 달라요. 내가 그리고 싶은 주제, 그 메시지 이런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요. 근데 카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워야 돼. 한 컷에서 두 컷, 많으면 세 컷 안으로 끝나는 게 카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만 보고 이해를 하려면 표현법은 무조건 상대의 독자 입장을 생각해서 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친이라고 친한 이 젊은 역해가 나오면 안 되죠.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다. 장난감은 결국에는 애들이 쓰는 거고, 그러면 이 신은 애기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주가 장난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독자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스노우볼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냥 확답을 줘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카툰을 하실 때는 이런 표현법은 지금 입시라고 계시겠지만 입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게 표현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니 칭찬 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 피드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 아, 맛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방송 때 봐요. 여러분 모두들 안녕. 안녕.